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자, 오늘은 토끼띠 물병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지식인들이 많대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시인 또는 소설가 내지는 교수나 선생님들 내지는 뭐 고고학자 이런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신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부 쪽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좀 소홀할 수 있고 성격이 낙천적이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뭐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죠, 보기에. 그다음에 물병자리의 토끼띠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변화를 많이 주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호흡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조심조심,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도 있어요. 그다음에 토끼띠의 물고기 자리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래요. 대부분의 지극히 조심스러우면서 일생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조심조심. 우린 또 그런 성격하고나 맞아요. 네, 생각은 많지만 자기가 너무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이 질서를 되게 지키는 걸 잘하시고 자기 개인적인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면 또 한편으로 사람들한테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띠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탤런트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유명인, 뭐 정치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끼띠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입니다.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래요. 어떤 한편으로는 우아하면서 지혜도 가지고 있고요. 토끼띠 중에 토끼띠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좀 우월감.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관심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토끼띠의 양자리는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대요. 예술적인 방면에. 그다음에 토끼띠의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는 자기의 나약함도 나타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반반이네요. 어떤 한편 예술적인 창작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사상가도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철학자 내지는 뭐 고고학자 자기 생각과 창작 분야에 뛰어나대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토끼띠 쌍둥이 자리래요.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엄숙한 편이 없고 질서도 없고 인간이 조금 인생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너무 자유롭나? 너무나? 근데 따뜻한 면도 있고 또는 냉정한 면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가다가도 빨리 잘못하면 그냥 손도 놔버리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모든 행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은 편안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중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안정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개자리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그 성격이죠. 또 부도 노릴 수도 있고요.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모든 거에 뭐 명예욕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그런 게 안정세로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토끼띠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입니다. 매우 영활하며 기민하고 장업하면서 독립적이면서 또는 신비롭고 고상한 성격이래. 뭐 좋은 건 다 갖고 계시네. 아, 이분들의 단점은 조심성. 뭔가 이렇게 시끄러움이 있으면 뒤로 좀 빠져요. 누가 싸움을 하면 우리는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좀 재수없는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은 매우 뛰어나요. 욕구도 있고 태도 자체가
온화하고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실패수는 좀 적어요. 근데 잘못하면 남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남의 일은 아예 배탈을 하고 내 일만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정말 누구 말대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끼띠 처녀자리예요.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예요. 조심성의 화신이래요. 그건 너무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매우 조심하다 보니까 위험을 회피하고 남들이 힘들어도 일단 내가 편하면 되니까 그때는 고독하게 돼요. 이분들은 고독을 즐기신대요. 안정적인 걸 침묵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진보도 힘들고 그들에겐 제일 적극담한 이상형은 환경을 찾는데요. 내가 어떤 게 편할까, 어떤 면이 나한테 제일 편할까, 그것만 찾으시다 보면 정말 편할 부분에서는 안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토끼띠의 그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 동안 손님들의 성향을 봤을 때 아주 잘 되려면 성공이에요. 아주 잘 되려면 못 되려면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땐 토끼띠 같아요. 대박 아니면 쪽박. 그렇죠.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상반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끼띠가. 자, 그 다음에 토끼띠의 천칭자리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예요. 품위도 있고 우아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대요. 이분들은 결벽증도 있대요. 결벽증. 요즘 같은 건 이분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결벽증 있다면 자주 손도 씻어야 되고. 최고지 지금. 네. 자주 쓸고 닦아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천칭자리가 아주 매력 있는 자리 같아요. 사회생활을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항상 안정을 추구하고 조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사회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토끼띠의 전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전갈자리예요. 장중하면서 체면을 중시한대요. 체면을 중시하는 건 고로 뭐 사자이신 분들이 많겠죠. 뭐 의사,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이런 그런 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위치나 모든 걸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성 자체는 영혼 자체를 추구하고 존엄한대요. 그 다음에 토끼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입니다. 밝은 면도 있지만 우울한 성격도 있고 또는 자기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과의 반대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무속인들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보면 다들 손님들이 좋으신 분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점괘를 보다 보면 나쁜 것도 나와요. 그럼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확 화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 어떤 분은 좋다는데 여기 왜 오니까 나쁘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보는 각도가 틀리고 시야가 틀린데 그걸 똑같이 결부시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기범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네, 이분들은 조금 성격을 많이 이렇게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끼띠의 염소 자리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예요. 토끼띠가 조심스러운 성격과 염소 자리의 신중한 성격이 같이 결합해서 야심도 있고 천부적인 성공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많다 보면 뭐 아무래도 사시는 생활이 좀 윤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또 활발하면서 여기서 또 정력이 나오네요. 정력이 왕성하신 분들도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토끼띠에 비교해서 활발하면서 외향적인 면도 있으시대요. 황금해라고 하는 것은 염소자리와 토끼띠를 상징한대요.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올해 운 자체가 토끼띠가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 염소자리는 자리 자체가 염소자리가 좋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까지는 토끼띠의 별자리를 봤습니다.